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술안주로도 많이 찾는 메뉴이고요. 그냥 뭐 별미로 그냥 맛있게 무쳐 드시는 분도 많은데 좀 이것도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에요. 바로 골뱅이 무침을 먹을 건데요. 만들 건데요. 골뱅이 무침은 이제 소면이랑 같이 해서 골뱅이 소면을 만들 겁니다. 간단하기도 하지만은 맛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소면, 골뱅이 한 캔, 각종 야채, 청양고추, 당근, 상추, 깻잎, 쪽파, 양파, 양념장, 참기름, 설탕, 다진 마늘,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후추. 먼저 야채 손질부터 할게요. 양파는 그냥 채를 썰면 되고요. 오늘은 들어가는 거 그냥 닭채로 쓸게요. 당근도 채를 썰어주시고요. 청양고추는 다져서 쫑쫑쫑 쓸어서 넣을게요. 파는 한 4, 5cm로. 골뱅이는 물기를 제거해주고요. 골뱅이 물은 조금만 남겨두세요. 조금 쓸 거예요. 골뱅이는 씻지 않고 그냥 사용할 건데 너무 큰 것들은 그냥 한 번씩만 잘라주세요. 골뱅이는 캔이 뭐 큰 거, 중간, 작은 거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큰 거를 샀고요. 저는 골뱅이를 좋아해가지고 큰 걸 샀어요. 뭐 골뱅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은 작은 거 사셔도 되고, 골뱅이는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먹고 싶으면 큰 캔, 저처럼. 소면은 딱 이렇게 잡았을 때 한 100원에서 500원? 100원보다 조금 큰 크기? 이게 한 100g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면을 좀 좋아한다 그러면 딱 잡았을 때 이거 1인분 같은데? 할 때 조금 더 추가하시면 돼요.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정도 할게요. 국수 삶을 물에 소금도 넣고, 소금은 넣나 안 넣나 상관은 크게 없는데 스파게티 할 때도 소금을 넣잖아요. 이유가 이제 면에 좀 간이 배라고, 면도 좀 간이 배야 맛있잖아요. 끓는 물에 국수를 넣고 설명서에는 3-4분 끓이라고 돼 있어요. 거품이 막 올라오면서 이제 면이 안 보여요. 이때 물, 찬물, 찬물을 샥 넣어주고 한번 섞어주세요. 찬물을 넣는 거를 이제 충격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두 번 정도 하거든요. 두 번에서 세 번? 이러면은 면이 더 쫄깃쫄깃거린다고 하네요. 이제 또 면이 안 보일 정도로 거품이 올라오면 충격수 또 한 번 더. 충격수를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막 끓을 때 보면은 딱 거의 한 3-4분 되는 것 같아요. 두 번 정도 넣고 하면은 얘가 찬물 들어갔을 때 다시 끓는 시간이 해가지고 한 3-4분 되는 것 같으니까 충격수 딱 두 번 넣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면이 안 보일 정도로 거품이 나면 이제 불을 끄고 이거 찬물에서 빡빡 헹구고 올게요. 이제 볼에 아까 준비해둔 야채 넣고 골뱅이도 넣고 그 다음에 양념장. 양념장 계량은 아래 더보기 버튼에 누르시면 돼요. 골뱅이 그 국물 있었잖아요. 그거를 한 스푼으로 한 두 수저, 세 수저 정도 약간 넣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잘 버무려줍니다. 식초로 넣어가지고 새콤, 달콤, 매콤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고, 저는 새콤한 양념장보단 매콤, 달콤한 양념장이 좋아서 그냥 저는 식초는 안 넣습니다. 식초 넣고 싶으신 분들은 한 티나 두 수저 정도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시에 이제 골뱅이 양념장은 빡빡 긁어서
가운데 딱 놔주고요. 마지막 가운데 소면도 쫙 올려주면은, 저는 깨가 없어가지고 파랑 고추로 위에 올려줄게요. 골뱅이 소면 완성입니다. 맛깔나게. 먼저 골뱅이부터. 이 쫄깃쫄깃한 맛. 큰 걸 썼더니 많이 들어있네요. 아우 좋아라. 여러분들 몇 개 안 드시려면 청양고추는 빼고 넣으시면 맛있게 맵지 않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저번에 닭발도 하고 이번에는 골뱅이 무침도 했는데, 이러다가 안주 전용 재생 목록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술안주 전용 재생 목록을 만들까 고민 중입니다. 네, 오늘 술안주 겸 간단하게 만들어본 골뱅이 소면 무침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술안주 아니더라도 간단한 요리, 원하신 요리 있으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신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